하회는 물하, 둘 다 회한자로 강이 마을 주변에 돈다는 뜻인데요. 이 마을 주변을 낙동강이 S자로 휘달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먼저 하회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해발 64m의 절벽 부용대에 올라갔는데요.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어우러져 있는 마을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전통 가옥과 양반 문화가 구슬하니 남아있는 안동 하회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. 이곳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개성 넘치는 탈과 하회 별수인 곳 탈놀이인데요. 탈에는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서 탈춤을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. 신명나는 탈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. 안동 하회 마을을 구경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됐습니다.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말 안동 하회 마을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서울서울 초등학교 푸른 놀이 문화 기자였습니다.